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자치단체마다 복지나 일자리 정책 같은 생활 밀착형 정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책임면서 지역 발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일 겁니다. 자,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문제나 택수법 연장 같은 이제 굵직한 현안을 갖고 있는 우리 정선 지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선 지역은 특히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서는 그 보편적 복지를 통해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는 정선군 현안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승준 정선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노승민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팩트체크 노승민입니다. 제가 빼는 것도 그 정선 지역 참 요즘 어려움이 많습니다. 뭐 강원랜드 계속 문 닫고 있고 또 네, 지역 현안도 네. 많고요. 네. 보면은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는 그 확진자가 많지 않았는데 최근에 좀 늘고 있죠. 어떻습니까? 코로나는? 지난해 저희들은 이제 11월 말까지는 확진자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들면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해서 그 이후에 이제 2차, 3차 감염까지 이루어지면서 18분의 국민이 이제 확진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아마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고 또 저희들 보건소나 우리 안전과에서 아주 체계적으로 이제 방역을 해서 지금은 완전히 종식이 되고 금년 들어선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다행이네요. 그 뭐 하여튼 방역은 방역인데 또 경제도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앞서 뭐 얘기했지만 강원랜드가 오랫동안 문 닫고 있는 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뭐 전국적으로 다 도시들마다 공통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특히나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 상권 구조가 이제 강원랜드 의존형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지난해 강원랜드가 이제 휴장하고 부분 개장을 반복하면서 연중 한 8개월을 영업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역 경제는 뭐 글자 그대로 아주 초토화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강원랜드가 영업을 못함으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지난해 한 4천억 가까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강원랜드에서 저희들 그 매출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받는 지방세라든지 또 주식 배당금 그리고 폐관기금 등에서 한 430억 정도가 금년 예산의 세입 결손이 이제 발생을 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생겨서 예산 편성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금년도에 신규로 어떤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은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기존에 하던 계속 사업들도 규모가 좀 축소되거나 아니면은 또 이렇게 유보되거나 그런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정선군뿐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타 지역도 이 가장 어려운 분들이 네. 소상공인들. 뭐 정선군도 마찬가지로 뭐 임대료 인하라든가 그 지방세 감면 그런 정책들을 많이 아마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일반 그 주민들이 느끼기에 야 우리가 예산이 와 여력이 있나? 그 앞으로는 네. 이제 벌써 네. 걱정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산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원을 하시는 거겠죠? 사실 뭐 소상공인들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워낙 이제 지금 힘든 상황이라서 도심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착한 임대료, 임대료 낮추기 운동 같은 것도 좀 직접적으로 좀 전개를 해서 동참을 유도를 하는데 그냥 임대료를 낮춰달라고 하면 그분들도 또 건물주로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춰주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군 재정으로 지방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임대료를 낮춰주시는 건물주들에게 이렇게 해드리고 또 지역 소상공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하고 또 이번 지난해에 그 연말에 확진되었던 분들 또 자가격리되었던 분들까지도 이렇게 감면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군과 또 우리 군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 시설이나 점포들의 임대료도 이제 50% 인하를 하고 또 상수도 사용료를 가정용이 아닌 일반 업소용, 업무용 상수도 요금을 전액 그 삭감을 감면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역 경제 회생에 마중물 역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급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정책들이 아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로 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상품권을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10% 할인해서 지난해에도 100억 원의 그 상품권을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금년에도 계속 이어서
한 15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10%의 차액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지역경제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공공 일자리도 많이 좀 이제 한 5,500개 정도를 만들어서 좀 생계 어려우신 그 곤란을 겪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에서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특히 정성군 같은 경우는 이 복지하면 원래 정성군 아니겠습니까? 지금 무상 그렇죠. 교육도 하고 있고 또 버스 완전 경비제도 하고 네. 있고. 노 박사님, 근데 이 버스 완전 경비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지역 버스는 와와 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다른 지역에서도 뭐 시도는 했지만 이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네. 저는 정성군의 그 과감한 시도가 네. 딱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단체들은 이걸 지연시키고 있거나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버스 문제가 오랫동안 지속됐죠. 거의 뭐 4, 50년 동안 버스 문제 어느 하나 해법을 못 찾았는데 이제 정성군이 완전 공영제를 전국에서 두 번째입니다. 신안군이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정성군이 과감하게 했는데 정성군에서 노선이라든가 배차 시간을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시행하신 지는 몇 개월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만족도는 되게 높을 것 같은데 현장은 어떠신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해 6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해가지고 7월 1일날 정식 출범을 했습니다. 총 우리가 버스를 29대, 무려 이제 77개 노선을 그동안에 한 50년, 반세기 동안을 민영으로 이제 운영해오던 버스 회사의 영업권과 그 모든 이제 그 재산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가지고 또 그 인력까지도 다 같이 승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도로 운영을 한 지 지금 한 7개월째 접어드는데 국민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이제 그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좀 이제 이용률이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은 민영제를 할 때보다는 훨씬 한 3, 40% 이상 탑승률이 이제 증가를 했고요. 이제 공영제로 하니까 65세 이상 어르신은 뭐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 군에서 전부 다 개인별 교통카드를 지원을 해드려서 그것만 갖다가 대면은 영원 결제가 되니까요. 아주 부담 없이 읍내에 나오셔서 뭐 나물도 이렇게 파실 수도 있고 또 짜장면 드시고 또 머리 펌도 하시고 예.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경제도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모델을 자꾸 개발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제성만 고려하지 않고 공공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네. 건데 이동권도 보장이 되고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제성이랑 상관없으니까 뭐 다른 그 버스 공공 버스를 통해서 뭐 관광이라든지 문화 네. 이쪽이랑도 네.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공영제 시행을 계기로 해서 공영 버스 타고 와와 버스 타고 투어하기. 예, 뭐 반나절, 한나절 이렇게 코스를 정해서 시장도 들리고 또 관광지도 들리시고 또 맛있는 음식도 사 드시고 또 다른 지역에 있어서 자주 못 뵙던 그런 친인척들, 이렇게 지인들도 또 음식도 서로 이렇게 갖다 드리고 나누고 그런 게 굉장히 지역 주민들한테는 삶의 질을 이제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고 관광객들도 우리 군에 오시면은 1,000원 단일 요금으로 하루에 몇 번을 환승을 하시던 2시간 이내에만 탑승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원을 내고 총선 군내 모든 관광지를 다 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아마 이 공영버스도 우리 지역 관광 발전에 큰 몫을 하지 않을까. 군수님 지금 아주 편안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도시의 활력을 놓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동력을 증진시키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군수님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렇게 가지만 이게 학술적으로도 이동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그 이동하는 사람들의 소비력이 또 증강시킨다는 그런 네, 네. 게 사례로 나타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군수님께서 이 버스 문제를 교통정책에서 이동권이라는 복지정책으로 접근을 하셨어요. 근데 군수님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뭐 무상급식 또 그렇죠. 버스 공영제 다 보편적 복지를 선택하셨거든요. 네. 그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신가 해서 그 학교 급식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다 보니까 목포시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학교 급식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목포시장이 그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다시 이거 재의결해달라고 돌려보냈는데 목포시 의회에서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관철하겠다고 다시 의결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그 안이 바로 대법원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 심판을 해서 네. 결정을 내려주는데 다행스럽게도 의회 손을 들어줬어요. 그래서 의회가 학생들을 위해서 그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타당하다. 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2010년 4월 달에 정선군 의회에서 최초로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을 했고 또 그해 이제 7월 달에 제가 이제 군수로 취임을 해가지고 바로 1호 사업으로 한 사업이 무상급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 전 학교를 대상으로 44개 학교, 4,400명 학생을 대상으로 동시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죠.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임용비를 예,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은 미용 그 협회하고 좀 이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단가를 조금 낮춰서 그 티켓에 맞게 그렇게 해드리고 어르신들도 뭐 이제 이용도 하시고 또 목욕도 하시고 네, 네. 예, 그렇게 그 우리 이제 하고 나중에 있습니다. 나이 들면은 정선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신다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이제 복지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이렇게 선순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이 보면은 아까 처음에 우리 버스 얘기하면서 뭐 이동권이라든지 아이들 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보면은 당장의 그 타겟이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지역의 이제 정주 여건을 올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선군 인구가 박사님 지금 3만 7천이 조금 빠진 거죠. 예, 최근에 한 3만 6천 이런 것 뭐 7,800 정도. 네. 예. 그 인구를 유지하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 그 우리 지자체들 큰 과제인데 이런 정주 여건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죠. 지금 네. 군수님 말씀하셨던 이런 혜택의 문제가 조금 전에 저희들도 한 번쯤은 정선으로 이사 갈까 하는 네. 고민을 하게 되는데 군수님 특히 그 중에서 보면은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뭐 보편적 복지를 네, 여러 가지 네,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이 기여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 복합적인 게 있지만 네. 그중에서 사실 우리 자녀를 가진 학부모라면 교육 문제 아주 중요하니까요. 뭐 그런 개념 아니신가요, 군수님? 그렇죠. 네. 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어떤 주거를 할 곳을 정한다고 네네.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슨 일자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주거 문제, 네. 그다음에 교육 환경, 또 하나는 내가 몸이 아플 때 빨리 쉽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환경, 또 더 나가서 뭐 문화 환경이나 이런 것이 다 개선되면 좋겠지만은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지방 도시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민들의 욕구를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는 구축이 안 돼 있거든요. 특히 의료 환경이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제 제한적인 부분이 있고 특히 교육도 과연 내 자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르쳐서 원하는 대학에 보낼 수가 있는가? 이 지역에서 내 아이를 키워서 하는 그런 제 관심이 제일 높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지금 한 10년 넘게 교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이제 그 도시에 서울에 유명 그 학원 강사들 있잖아요. 사학이죠. 그분들이 우리 정선에 오셔가지고 정선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가르칩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지금 하고 있죠. 예, 인재육성 아카데미라고 매년 저희들이 한 15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입시 컨설팅도 해주고 그래서 꾸준하게 그 대학 입학률이 이제 진학률이 네.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인구 증가에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여를 하겠지만은 근본적으로 보면은 많이 빠져나갈 때는 한 해 5천 명씩 인구가 유출이 됐어요. 그 한 해 지나고 나면은 한 개 읍면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감소세가 많이 둔화돼서 이제는 전출하시는 분이나 전입하시는 분이 숫자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귀농하고 귀촌하시는 분들 또 박사님 말씀대로 정선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문화적인 환경이나 또 그런 보편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정선에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서 그런 것은 이제 안정이 돼 가는데 결국 이제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제 동네에서 한 서너 분 돌아가시면 아이가 한 명 날까 말까 하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구는 좀 감소할 수밖에 없고 또 고령화되다 보니까 지역의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생산성은 좀 떨어지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인구 증가를 그 한때 이제 그랬잖아요. 막 심한 경우에 주민등록 옮기기. 네네. 주소 이전. 네. 근데 그런 건 정말 미봉책이거든요. 그리고 출산 장려책 같은 것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뭐 풍선 효과나 마찬가지죠. 꾸준하게 지역이 정말 사람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또 행복한 정선을 만들어가면은 언젠가는 우리 지역도 경쟁력을 갖추고. 또 은퇴하신 분들이 정선에 와서 살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요대목에서 그 일자리와 관련된 건데 네. 사실은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정선의 5일장은 우리 전국적으로 히트를 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선의 그 문화자원인 아리랑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사회경제적으로 좀 촉진을 시켰었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코로나가 왔어요. 그래서 이게 비대면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은 집합, 밀집, 밀폐 이런 게 사실은 조금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금 정선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콘텐츠들 5일장이라든가 아리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조금 고민은 조금 하고 계신가요? 그럼요. 예. 정선 5일장은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에 별로 이렇게 선정할 네, 예, 그렇죠. 정도로 전통 재래시장 중에는 아주 유명한 이제 장이 되어버렸는데 저도 이제 정선 5일장의 뭐 발전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전국의 모든 이제 전통장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규모 면에서나 그 내용 면에서 다른 5일장보다 특별히 나은 것은 없습니다. 그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구례장이라고 있는데 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예, 거기는 그 어물전만 해도 우리 정선 5일장 규모보다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선 5일장에는 연간 100만 명이 찾아오고 있거든요. 뭐가 이게 우리 정선 5일장의 매력인가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은 5일 전통장 5일장에 우리 군의 이 그 아리랑에 관련된 전통 문화를 끼워서 지금 우리가 팔고 있거든요. 정선 5일장이 국민들로부터 많은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야 나도 정선장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재방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번 오셨던 분들은 다시 또 오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선구는 서울시 면적이 두 배가 넘거든요. 1220평방킬로미터인데 그중에 86%가 산림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모든 문화는 발달하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병들고 아파하는 사람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선에 오시면은 이 아름다운 이 자연 환경과 또 그런 전통 문화를 접하면서 명상하고 또 치유하는 그러한 그 소위 웰니스 산업을 이제 우리 군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정선군을 그렇게 좀 발전시켜 가려고 국민 휴양지로 만들어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옛날에 유배지였는데 이제는 국민 휴양지로 네, 바꾸시겠다는 군수님의 네. 의지가 표현되네요. 자연환경 뭐 자랑할 만한 자연환경이죠, 사실 그렇죠. 정선군. 뭐 강원도가 다 그렇지만은 네. 특히 우리 정선군도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하긴 뭐 아까 산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현안 생각이 나는데 올림픽 때 보면 이제 국내 활강 경기 할 수 있는 데가 정선군 가령산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결국 거기를 이제 개발을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대회가 끝난 다음에 복구를 하냐 뭐 존치를 하냐 해서 계속 좀 논란이 있죠. 지금 그 존치 주장은 하시는 주민들은 아직도 좀 농성하고 계신가요? 가리왕산에서? 네, 지금 뭐 이 엄동설안에도 우리 군민들이 가리왕산 하봉 정상 1350m 네. 정상에서 지금 곤도라가 운행을 안 하니까 그렇죠. 일반 이제 그 뭐 SUV 차량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몽골 텐트 하나 쳐 놓고 밤을 새워서 차량 농성을 하시거든요. 매일 지금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당초에 약속한 대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모든 시설을 다 철거를 하고 산림을 원형대로 복원하겠다는 그런 주장이고, 우리 군민들은 성공한 올림픽에 우리 정선군에선 유일한 올림픽 유산인 알파인 경기장에 곤도라만이라도 존치해서 유산으로 존치해서 후손들에게 좀 알려주고, 또 그 곤도라를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지하고 연계 관광하면서 좀 관광산업에 좀 시너지 효과도 불러일으키고, 또 지금같이 어려울 때에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그렇게 하자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러한 그 가치가 충돌하다 보니까 사실은 총리실에서 가리왕산의 합리적 복원을 위한 사회적 기구를 만들어서 2년째 지금 회의를 해오고 있는데 접점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의를 이루려면은 양쪽의 주장을 조금씩 양보를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야지 합의가 되는 것인데, 저희들 정선 군민들은 거의 다 양보할 수 있는 것을 다 양보했어요. 만약에 기대했던 것만큼 사람도 찾아오지 않고 어떤 사업성도 떨어지고 인건비만 들어가고 이런 애물단지가 되어버린다면은 저희들은 뭐 굳이 하라 그래도 안 하죠. 그렇네요. 예. 네, 그러니까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근데 정부에서는 이것도 못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약속과 이제 현실 그 보면 사실 페트법도 같은 것 같아요. 페트법도 그렇습니다. 야, 우리 시한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렇게 특별법 하자 그랬는데 계속 연장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그거 그만둬서는 안 되니까 우리는 연장도 하고 내친김에 이번에는 시효를 없애자. 네네. 또 네네. 이런 것도 그 현실에 맞춰서 좀 정책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자는 측면 같은데. 네, 페트법 그 만료가 좀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 95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페트법을 제정할 때 그때 생각에는 10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인 줄 알았어요. 그 10년 정도만 페트법으로 보장을 받으면은 충분히 지역 경제가 회생할 수 있는 기반도 다 조성이 되고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10년이 뭐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2005년이 되니까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고, 그러니까 10년을 더 연장해달라 그래서 2015년까지 한번 연장했고, 2015년이 돼도 또 마찬가지여서 지금 25년까지 연장이 된 상태잖아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강원랜드가 문을 닫으니까 지역 경제가 초토화돼 버렸거든요. 결국은 단일 기업에 의존하는 지역 경제 구조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앞으로도 어떤 사태가 생기더라도 지역의 경제 구조가 좀 다변화돼서 다양한 기업들이 여기서 투자를 하고 해서 설사 한 기업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은 좀 면해야 되는데, 폐특법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폐특법이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법이거든요. 10년의 한시적인 그 상황을 보고 투자를 안 하죠. 투자했다 10년 그때 끝나면 내 기업은 어떻게 되나 이런 불안하니까 투자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니까 한시종합 철폐를 해서 상시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외부에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좀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의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제 그 주민들의 요구를 정부에다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강원랜드가 정선군에 있고 정선군의 매출이 또 그 폐광 기금이라는 네, 그 그렇습니다. 지원법에 따라서 네, 정선군에 네. 한 1년에 한 400억, 500억 정도 500억 정도 되죠. 아, 500원이면 네. 500억이면 큰 거죠. 정선군 네.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줄어들어서 네. 이 기금이 네. 중단될 우려가 네. 있어서 폐특법을 이제 그렇게 개정을 네. 하시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지금? 네, 그럴 수도 있고요. 뭐 네. 지역 경제 민간 부분에 미치는 영향도 너무 크다 보니까 강원랜드 한 기업에만 의존하는 경제 구조가 이제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분에 따라서 매년 주식 배당금을 한 98억 원 정도 군세로 이제 세입이 됐었고, 또 매출에 따라서 지방소득세가 한 100억 정도 되고, 또 매출의 25%가 이제 폐광기금이 한 220억에서 250억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30억 정도가 지난해 매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했으니까 매출이 한 푼도 없는 것이죠. 강원랜드가 정선에서 화재하기 때문에 정선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평상시에는 저희들 강원랜드 주식 배당금을 다른 시군에 없는 배당금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교부세 다 같이 나눠주는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었어요. 98억 원의 80% 한 67억 원 정도를 매년 그 감액을 받았었거든요. 네. 네.
정선군은 강원랜드 지분 때문에 주식 배당금을 받으니까 이만큼 덜 주겠다 해서 그랬으면 이번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정부에서 당연히 그 보전을 그렇죠, 해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런데 또 내몰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속 제가 지금 이제 중앙부처에 가서 설득도 하고 좀 너무 힘드니까 좀 교부세를 좀 이렇게 지원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절실하긴 절실한데 근데 어쨌든 희망적으로 보시나요 페트법 개정을? 뭐 들이라고 봅니다. 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인천이나 영종도나 또 새만금이나 제주도 뭐 이런 데다가 사설 저기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카지노. 개장을 해주면은 강원랜드 카지노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겠죠.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지금 5천 명 종업원이 매출이 없으면 직원 줄여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연구 조사 역량을 처음으로 이제 해서 지난달에 발표를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강원랜드 직원이 360명만 유지를 할 수 있답니다. 지금 5천 명 종업원이 360명밖에 유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정선군은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죠.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이것은 뭐 배광 이후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보다 몇 배 더 강한 그런 충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은 참 불행한 사태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에서 왜 그 폐광 지역에 그런 특혜를 주냐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국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희들 광산 지역이 그동안에 6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의 이 석탄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적인 희생을 했거든요. 네. 국가 경제가 이렇게 이만큼 이제 일어났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당연한 그 부분을 이제 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가리왕산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팩트법도 그렇고 우리 폐광지역 특성도 그렇고 보니까 군수님이나 정선 지역 주민들이 큰 싸움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상대가 너무 커요. 네, 근데 저 입장을 이제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렇죠. 예.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올해는 군정은 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뭐 좀 올해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큰 도약이나 어떤 그 과감한 발전을 기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잘 유지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폐특법 그리고 알파인 경기장 문제를 끊임없이 접촉하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좀 해결을 해나가고 무엇보다 세입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기축 재정을 운영을 하면서 알뜰하게 잘 살펴서 정말 허투루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가지고 하반기에라도 조금 이제 돈이 모이면은 지난해처럼 국민 그 재난지원금을 한 번 더 지원을 해서 국민들에게 좀 힘도 용기도 좀 드리고 지역 경제도 좀 소생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계획도 말씀하셨으니까 예. 시청자 정성 국민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도 좀 조금 보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원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해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도 물론 이어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대한이 지나고 입춘이 멀지 않았듯이 우리 사회에도 또 우리 지역에도 봄은 올 것입니다.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이 되면은 제 소망입니다만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아리랑제나 다음 해 아리랑제에는 우리 마스크 벗고 활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정선의 희망과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우리 군정을 믿고 방역에 철저하게 이렇게 잘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진짜 마스크 벗고 정선 오일장도 가고 그랬으면 네, 알려주겠습니다. 네. 이제 한 줄평으로 마무리 오늘 대화 나눴던 거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정선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한 줄로 정리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금년에 이제 신축년 소띠해가 지금 우리 상황에 주는 교훈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보천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네. 소가 걸음을 걸을 때 느릿느릿하게 보이지만은 그 걸음으로 천리를 간다는 말이 있듯이 이제 주변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안정되게 그러나 쉼 없이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가면은 정선군도 새날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런 희망을 갖습니다. 우보천리. 우보천리. 네. 우리 시청특보 노동만 박사님. 저는 뚜벅뚜벅 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사람들이 너무 지쳐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선 말고 개혁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다.
추진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 코로나 다시 회복하는 거에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저는 좀 더 강력하게 한번 개혁 정책을 한번 펴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부장님. 지금 우보천리 개선개혁기 하니까 다 사자로 맞추고 저도 라임을 맞추면 정성검님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저는 내유외강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보편적 복지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더 행복하도록 이렇게 많은 부분 살펴주시고 밖에선 거친 싸움을 이어가셔야 되는 정성군 스님인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겠죠. 군수님이시니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아마 좀 싸우고 강한 모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다 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나름의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정성구 같은 경우는 뭐 보편복지라든지 아까 뭐 일자리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다 한 쾌에 있을 겁니다. 뭐 인구 증가, 복지, 경제 이런 것들 주민들 행복하라고 다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다 보면 아까 우리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뚜벅뚜벅 가다 보면 곧 마스크 벗고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정선이 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이슈 인사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